Love, life, fashion, love, life, fashion, love. 헬로 뷰티풀. 오늘 방송 못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느낌처럼 yes, 이렇게 why. 또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선 얼마 만에 오죠? 1년은 넘었어요. 저도 미니 방송 지금 3개월 만이에요. 아 근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김혜진님 오자마자 I love it 해달라고. 김혜진님 I love it. 오, yes. 와우. 역시 원조가 다르긴 다르네요. 요즘 시크닝 안 하시나 봐요? 아 많이 하는데 또 오늘 또 방송 선배님께서 오셨으니까 또 제가 또 뭐 인형처럼 앉아있어요. 저는 인형 같은 사람이니까요. 부산에 랑이님 보러 오셔서 같이 제가 서울 갔다가 같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다 즉흥적이라서 진짜 이번은 되게 즉흥적. 랑이도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일을 보러 서울 왔다가 저희 집에서 쉬고 있다가 어차피 부산 내려가는 거 저는 평일에 같이 여행 가는 기분으로 맞아요. 같이 KTX 타면서 또 맛있는 던킨 도넛츠 같은 거 먹고 수다를 떨고 네 쇼핑 사이트 들어가서 옷 구경하고 서로 또 부산 아줌마예요. 웰컴 부산. 미니 씨 너무 팬이에요. 라이브 방송 처음으로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솜솜님. 하이. 아니 근데 이 프사가 네네. 아줌마 같지가 않아. 어 요즘에는 부산 아줌마는 요즘에는 나이만 들었다고 아줌마지. 그러게. 요즘 40대는 20대 후반이야. 그렇대.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열심히 하는 세대인 거지. 어 와. 관리하는 이어주야. 사실 지난주에 피부과에 가서 또 립팅 레이저를 좀 쐈어요. 멍이 좀 들었는데 아 그거 말하라며. 아, 괜찮아요? 어머 그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못 보여달라고 저 오늘 생로랑으로 귀걸이 생로랑 어, 와. 스카프 생로랑 어, 돈이 많이 드는 이어주야. 오늘 또 원피스도 생로황. 피아노 교습실에서 나오셨나봐요. Oh, right. 선생님 젓가락 힌트 좀 틀어주세요. 조율 한번 해. 그 노래 뭐야? 한영이. 어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 조율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 스타일링 첫 번째 선생님이세요. 필름을 돌리면 저는 쇼핑을 거의 안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별로 낮에 돌아다닐 때 꾸미지도 않고 가방만 샀어. 가방만 사서 한 시즌 들고 구구스나 피레이에 팔고 다시 또 그 돈을 갖다가 또 신상백을 사는 취미로만 갖고 리세일하고 사고 그걸 하면서 그냥 평상복 뭐 입어봤자 나같이 뭐 너무 아담한 키니까 밖에 뭐 예쁘게 갖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또 이 랑이랑 이제 한 2005년도쯤 친구가 이제 되면서 랑이가 언제부터 얘 너 왜 밤에는 화려하고 이런데 낮에는 왜 아침이냐면서 이게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면서 그래 낮에도 예쁜 옷을 입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하자면서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알려줬던 돌체인가브랑 원피스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나의 아담한 몸에도 많은 원피스가 있구나로 시작을 해서 왜냐면 맨날 맞춘다 그러길래 그렇지 내가 사이즈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낮에는 스모키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되게 조선시대 마인드가 있었었는데 랑이가 얘 스모키가 어울리면 낮에도 스모키를 해. 네가 어울리면 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남들이. 네가 예쁘면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막 스모키하고. 스모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봤어. 와 앞뒤로 착착착 잘 찢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한국은 아직 이렇게 개인 문화가 오픈이 안 돼 있고 뭐만 이슈만 됐다 그러면 막 뉴스에서 뭐만 빵빵빵빵 때리고 사람을 궁지에 몰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스트레스 푸는데 거기에 일반 분들이 모셔갖고 동물의 원숭이 마냥 구경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못 놀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서로 이게 에너지가 충돌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저는 일단 이거부터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젠틀맨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사랑해주시고 뜨거운 사랑 너무 감사한데 열심히 한 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주시면 기회되면 꼭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Make it better place. 멘트를 준비했나 봐. 아니 몰라 갑자기 나와요. 뭐가 들어왔나 봐요. 사샤 피어스가 들어와갖고 또 이렇게 나오나 봐요. Hey 사샤. Hey, I'm 사샤. Hey.